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noun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noun은 뭐냐면 명사인데요. 명사가 뭐냐면 a word that names a person, place, or thing. 사람, 장소,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를 바로 명사, 이 noun이라고 합니다. Some nouns name places. 자, 장소. 어떤 명사는 장소를 가리킬 때도 있대요. This is my backyard. 여기는 내 backyard야. 내 뒷뜰이야. 그래서 장소를 말하는 건 바로 backyard 뒷뜰이죠. 그럼 뒷뜰이 바로 noun이 되는 거예요. Some nouns name things. 어떤 명사들은 사물 같은 것도 말한대요. The flowers are yellow. 그 꽃들은 노랗다. 자, 여기서 사물을 말하는 건 바로 flowers죠. 꽃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The field is over there. 그래서 장소를 말하는 건 바로 어딜까요? 그쵸? The field이죠?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판은 저기 있어. 들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들판이 바로 nou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The pencil is red.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연필은 빨갛다. 바로 연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로 얘기하고 있는 그 연필이 noun이 되는 거고, 연필은 또 사물이죠. 사물이니까 noun이 될수 있는 거죠. 문제를 몇개 풀어보겠습니다. Read the sentences, underline the nouns that name things, circle the nouns that name places. 자, 만약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면 밑줄을 그어라. 만약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 명사면 동그라미를 쳐라. Many plants grow in the forest. 여기서 사물은 뭐가 있을까요? Many plants grow in the forest. 그죠? Plants가 사물이죠? 그럼 여기서 장소는? 숲. 맞아요. 많은 식물들은 숲에서 자란다. We saw evergreens in the mountain. Evergreens는 그냥 초록색 나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초록색 나무들을 산에서 봤습니다. 장소와 사물이 나오죠. 장소는? 그쵸? Some mountains, 그리고 사물은 evergreens. 아, 초록색 나무들. 장소, 사물, 사람.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 3, 4, 5, 6번 다풀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